여보세요? 형보로 울산 왔다고? 끊어라, 씨발 새끼야. 내가 부산인데 울산을 왜 가 있노, 이 씨발 새끼야, 미친 새끼야. 어? 김여포 야동 담당 씨발놈아, 창현아. 부산 산다고 벌써 시부린 지 8년째 됐는데, 개새끼야. 내를 보려고 울산에 왜가 있노, 이 씨발 새끼야. 이 미친 새끼네, 이 씨자식이. 대한민국 사람 내 부산 사는지 다 아는데, 이 씨발 새끼야, 창, 야, 이 개새끼야, 부르지 마, 형, 씨발 새끼야. 형사 불러, 불러, 이 개새끼가. 내 8년째 부산 산다고 이야기 다시 부리는데, 내 만나러 울산 왔다고, 내 울산 사나? 아, 사무실다. 와, 저 새끼. 지금 듣고 하고, 지금 전화 아무도 안 받아. 여보, 형, 회원들 갈 거야. 어이, 오지 마. 나가야 돼, 씨발 새끼야. 뭘좀 씨발 한번 만든다. 어, 나타, 온다 좀 하지 마, 씨발 새끼들아. 아, 부담스러워요, 씨발 새끼야. 나 혼자 갈, 뭐 씨발, 뭐 약속한 것처럼, 씨발 새끼들이 뭐, 어? 미리 씨발 새끼들, 뭐, 야, 나는 뭐 스케줄 없나, 이 씨발 새끼들, 진짜, 막. 뭐 씨발 그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무슨 동네 뭐 씨발아 막뭐 개보지가 씨발 새끼다 생각날 때마다 지랄병하고 뭐 미리 씨발은 뭐 형님 뭐 만나 니 이미 족같은 거 무슨 씨발 거 무슨 뭐 밖에 춥다고 뭐 어쩌라고 우리가 날씨 앞에서 뭐 부들부들 떠는 거 봤어? 아뭐 날씨 추운 게왜 약해 빠진 새끼들아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워야지 형은 이런 날씨에도 씨발은 막 반바지 반팔티다 원래는 방송하다 보니까 몸에 문신이 많다 보니까는 또 구색 차려서 입고 나타내는 거지 나는 진짜 뭐 날씨가 안만 춥다고 씨발은 내가 뭐옷 사입나 씨발 새끼야 수상지 나는 영하 4도에서도 씨발 새끼야 반바지 입고 씨발 새끼야 밖에서 소주 먹은 사람이다 뭐 그래 춥다고 지랄병에 살며 야 뭐 뭐서 내려고? 어, 씨발. 뭐서 내. 오늘 저 같은 거 날씨 좀 하네. 겨울은 한 요정도 좀 바람이 좀 불어줘야 뭐, 어? 충분하지. 안 그렇나? 아이, 창현아. 무슨 씨발놈아. 장래희망 다밍이가 이 개새끼야. 오늘 뭐 약속 있고 스케줄 있다는데 뭘 어디로 온단 말이고, 개새끼야, 계속. 와, 나 질리프네, 막. 존나 싫네, 갑자기. 나 이런 거 존나 싫어한다, 좀. 뭐, 왜 오는데, 씨발로, 막. 여자도 아니고, 여자면은 기다려주겠지. 아니, 남자아이가 개새끼 뭐 만나기로 했나? 약속했나? 이 박신양 같은 새끼야. 갑자기 온다면 형 어째 되는데, 씨발로, 막. 할 일도 있는데,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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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십니까? 방사하러 간다, 왜? 어디로요? 방사하러 간다, 왜? 어디로요? 어? 어디로 가십니까? 어, 왜? 저는 오늘 오라 했잖아요. 누가? 형님이 어제. 나는 네가 오라고 했지만 나는 네가 택시비도 없는 줄 몰랐네. 택시비 있어요. 어 돌아가라. 택시비 있다니까. 어제 족 같은 거 막 조직 폭력배 형님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거쳐 들어와가 눈깔이 씨발로 막 어? 싱크 밀리는 새끼가 그 조직 폭력배들 다 있는 데서 씹새끼 이지랄하면서 이러면서 씨발로 옆에 있는데 족 같은 거 같은 조직원인 줄 알았네. 아. 뭐 와이라 왜? 택시비 있는데요. 그 뭐 왜? 가면 안 돼요. 어디 어딘 줄 알고 온단 말이고. 어딘데요? 남포도 행거. 남포도 어디요? 행거. 행거요? 어. 갈게요. 와르게 참게 하노 진짜 인간들이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. 뭐 또 씨발은 게스트비 달라고 또 씹씩. 나 이제 안 준다. 나도 생활고 시달린다. 요새 어렵다 진짜로. 어제 그 씨발 조직폭력배 형들 그 위에 형님들 다 계시는데 거기서 씨발 새끼가 하, 가라 개새끼야 택시비 좀 주세요 와 씨발 새끼 택시비 없어요 아 쪽팔리 뒤진 줄 알았다 진짜 씨발 새끼 그랬는데 씨발 점차수 또 갔는데 그중에 어떤 형님께서 야 저 새끼 저 누구 동생이야 아 씨발 그래서 얘 제 동생입니다 말도 못하고 진짜 씨발 제발 땅만 제발 쳐다보고 있으라고 내가 진짜 저 개새끼한테 기도를 했다 진짜 어? 저 새끼 눈가리가 씹새끼가 싱크가 밀리가지고 족 같은 거 쳐다봐도 사람 존나 씨발구만 지는 내를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형님 쳐다보는 그런 눈이란 말이야 초점이 제발 땅만 쳐다봐라 제발 땅만 쳐다봐 어제 형님 뭐 선배들 욕 많이 드셨 아니 저술 많이 드셨거든 아 또 막 행거 앉아있는데 막 씨발구만 우르르 또 오는 거 아이가 저 점투수하고 씨바새끼들 막 어? 연병 그지 비슷하다 얘가 개새끼들 막 루이비통 씨바는 맨 루이비통 리트 딱 채고 밑에 바지 어? 하나 딱 입고 밑에 필라 운동화 신었던데 개새끼들 막 이야
요새 1번이야, 1번. 아? 요새 1번이야. 물건 좀 봐봐. 아. 오. 한 잔 더 주면 안 되네, 안 돼. 이야. 오빠 춥죠? 이렇게 입으니까. 살게 돼버렸네. 어? 행거 살게 돼버렸어. 이사하겠다. 어? 이사하겠어. 야, 앞집이 다른 옷집에서 욕하겠다. 그니까. 나 그래서 밖에 안 나가잖아요, 요새. 그래서 왕따야. 왕따라고. 어. 원래 왕따가 돼야 돈을 벌어요. 예. 1등의 자리는 외로움. 그렇지. 야, 물건 봐라. 야, 기분이 좋네. 들어왔는데 입구에 막 어? 짐 꽉. 저... 그리고 아까 반짝이 언니도 왔다 갔어. 반짝이 언니도 뭐라는 줄 알아요? 뭐라는데? 오빠 때문에 손님이 있잖아. 응. 끊이질 않는단다. 끊이지. 전국적으로인가? 전국적으로. 전국적으로 온대. 어. 야, 그러면 뭐 내한테 좀 어디에 좀 뭐 해줘야 된다. 달에 그 얼마씩 좀 줘야 되는 거 아이가? 뭐 해줘야 되노? 어? 택배 많이 나가니까 기계도 연결해 준다고? 어디서 해? CJ에서. 원래 이제 내가 수기로 다 쳐야 되거든. 어. 자, 기분 좋네. 어. 행인 파워가 이 정도다. 아직 안 죽었다. 아니 오빠 어제 이러는데 그 뭐지? 점천수는 갑자기 왜 왔어? 와요? 아니 왜 왔냐고. 지금 온대. 어? 개새끼가. 아, 나 그 사람 옷 입히기 싫은데. 아, 저 옷. 완전 오래요. 어, 아 이거 점초초 저 뭐야 루이비통 입고 다니는데 뭐. 루이비통? 어. 어이 우리 사장님 돈 잘 버네. 야, 살게 돼. 아, 좀 정리 좀 해야겠네. 돈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네. 어, 살게 돼 버렸네. 돈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네. 야. 정리가 안 되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런 건 안 보이겠어. 죄송합니다. 왜? 왜? 주소가 안 나오는데요. 뭐? 주소가 안 나와요. 남포동인가 물어봐. 니 뭐 근데 내 만나갖고 뭐 하려고? 말 잘 들을게요. 뭐 돈 달라고 안 할게요. 어? 택시비하고 있습니다. 다 있어. 예, 택시비 있어요. 그 행거 그 네이버에다 행거 치면 나오잖아. 아니 지금 남포동 행거 쳐봐 행거. 설명해서 아니 네이버에 안 나오 택시 기사님이 안 나오는데 어디 앞이라고 하면 돼요. 그래 그러니까는 그 택시 기사님 한 찾은 네이버에서 네가 행거를 치라고. 근데 일단 택시 타고 내려야지. 어디세요? 이제 택시 설명해서 가고 있어요. 아 그럼 남포동 동주여상 앞에 내려달래요. 동주여상. 동인시여상이요? 동주여상은 씨발 새끼야. 포항 동주여상. 동주여상. 아 동주여상. 슈슈 누나 봤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 알겠습니다. 어 혹시 뭐 전화번호에 뭐 혹시 뭐 전화하셔가지고 저 뭐 저랑 사귀실래요 하면은 어 누구 집 앞에 그 스타렉스 카니발하고 저 한 여섯 대 간다. 어 남자친구 그 어 조직 폭력배다. 괜히 그 장난 전화 했다가 씹새끼야 막 날도 추운데 씨발 새끼야 산에 또 공구리 당하지 말고 장난 전화 하지 말고요. 이거는 어차피 못 팔거든요. 이거 세일이라 가지고 수량이 몇 개 없는데 비싸. 근데 여기 옆 오빠 주려고 했어. 내 이거 오빠 오늘 입혀 보낼게요. 너무 추우니까. 이거 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잖아.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. 근데 이제 물건이 몇 개 없어가지고 하실 분들 한 다섯 명 되려나? 예쁘죠 예쁘죠. 내 오빠 하나 드릴게. 어차피 내가 오빠 줄라 했어 이거. 이거 실제로 보면 완전 예쁘거든요. 그 완전 비싼 옷이거든요. 여자 옷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남자 옷인데 제가 입고 찍어가지고 여자 옷 같은 거예요. 남자들 105, 110까지 가능하세요. 여자 거 여자 똑바나. 아 오빠 오빠는. 안녕하세요. 알아서 통하자. 요 바지 있죠. 우리 인터넷 많이 나가는 거 이거. 이거 듣고 봐 검정 입힐게요. 어. 앉아봐. 그냥 앉으시면 돼요. 바닥 깨끗해. 아 앉아봐. 야 서봐라. 왜 말씀하세요? 네, 가방 내내 밑으로 내 내리놔. 차려. 이 뭐고 개새끼야. 아 묻었어요. 어? 묻어가지고. 뭐? 그러면은 가갖고 개새끼야 저 물티슈로 닦든가. 어? 그냥 바지 입으면 돼. 루이비통 재입고 시바라마 밑에 필라 뭐고 피자헛이가. 벗어봐라 이 개새끼야. 발바닥이 시꺼매. 이거 뭐고 피자헛이가 이 시발 새끼야. 아니 오빠 안에 보여줘봐. 안에 시꺼매. 엑스 유기신데. 엑스 시발 새끼야. 엑스 어? 유기 시발 새끼야. 아씨 묻은 거 왜 시작한. 네가 옷 사준 것도 아니면서 내가 묻히고 다녀야겠다는데 네 옷이라. 이 개새끼 시발 새끼가. 죄송합니다.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옷인데 왜 지랄하세요? 짜가리가? 예. 짜가리가? 예. 이거 짜가리라고? 봤잖아 했잖아. 나가라. 나가라. 미안해요. 나가 이 개새끼야 나가. 미안해요. 돈도 없는데 씹새끼가 루이비통 차입고 다니길래 씨발 욕칠라 했더만은 짜가리라고. 네. 아 또 감정 한 마리 더 옵니다. 개새끼 헤매고 있네. 빨리 온나 배고프다. 누구 옵니까? 이거 주차 간 게 이제 사람은 살아 여기 말고 반팔잖아. 반팔지 씨발 새끼 온몸에 냄새 나는데 개새끼 반팔잖아. 아니 근데 입은 저 여러 가지 못 입혀보고 입은 바로 사야 되니까 확실한 걸로 제가. 아니 반팔지 반팔지 마 없애 마 말을 왜 마. 제가 한 개 사줄게요. 저 줄 거 냄새 많이 나는데 씨발 새끼야.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세요. 야 이마 밖에서 마는데 안 올라.
장사하는 사람이 그 계속 냄새가 없고 손님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까? 예? 아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마인드가 잘못됐는데. 죄송합니다. 아니, 원래 저 예? 그렇게 안 해요. 아니, 죄송합니다. 저한테도 이상한 냄새 난다. 아니, 오빠한테 이상한 냄새 난다. 예? 깃밥이 떠올 때 사람들 앞에서 구박하고. 나이 41하네. 어? 오늘 나이 많다는데요. 그래. 정 함께 가겠습니다. 정 점수 살짝 보여드릴게요. 니는 뭐 맨날 명품만 입고 다니나? 한번 찍어주세요. 어? 형님 방송이니까 편하게 좀 할게요. 아니 뭐 스킨 스쿠버 같아요. 아니 이런 거 왜? 스킨 스쿠버. 모자 양갱이 달려 있네. 똑같은 거. 엄마 틱 올라가. CP라는 거다. 씨발 새끼 CP. CP. 씹히고 싶나 이 개새끼가 막. 밥 안 먹자. 네. 가자. 저 입고 나올게요. 뭐 이거? 예. 이거? 예. 이 뭔데? 그냥 예쁜. 뭔데? 깔끔해서. 판관 포청전이가 이 씨발 새끼야. 이 가우퐁지퐁 윤지퐁 같은 새끼 개새끼 이 니하고 맞다 생각하나? 맞다. 어? 맞아요. 입고 나올게요. 씨발 새끼가 막. 막 남포동에서 이 씨발로 막 눈깔이 개새끼야. 어? 네. 사시 눈깔이 씹새끼 막. 싱크 밀린 눈깔이 요 남포동 요 눈깔 잘못되면 알제? 위대한이 요 나와봐는 거 알제? 예 압니다. 어? 예. 자 이거 써라. 예. 괜히 또 씨발하면 또 20세기 큰형들도 쳐다보다가 씨새끼 또 그래서 못 하이라. 빨리 갈아입고 온나 나온나 이 개새끼야. 팬티 안 입었다고? 어? 팬티 안 입어 빨리 입어라. 엑스 엑스 야 이 개새끼야 야 킬러 F킬러 좀 뭐 마 개새끼야 돌아봐. 이 씨발새 털털 털 씨발 새끼야 털 가게 소도 가있어. 우와 털 봐라 털. 네 안경 벗어봐. 이 동네 존나 빡신 형들 존나 많다. 네. 어? 예. 3초 이상 쳐다보지 마라. 예. 어? 눈총 되는 순간 이 연습 없다 바로 때리뿐다 알자. 어? 예. 마스크도 하나 드릴게요. 마스크에 왜 이래 때가 탔대? 아씨 딸 진짜 아니 인간이 와 글로 맨 볼 때마다 뭐 깔끔한 맛이 없네. 이 새끼는 존나 믿거든 솔직히 보면 한집 보면 존나 미운데 참 희한하다. 이 뭐 바보도 처먹고 사는 거 보면 이제